자, 유하 반갑습니다. 오늘 가져올 맛만보자 게임은 스위트 댄스라는 게임이긴 한데, 제가 이거 좀 고심을 한게 뭐냐면, 최근에 뭐 신명2나 뇌명초나 2뭐 그런 거나 다 똑같아요. 그냥 양산형 RPG라서 다 너무 비슷해가지고 좀딱 봐도 달라 보이는 그런 거를 좀 가져왔거든요. 아, 광고부터 볼게요. 광고를 보면 솔직히 뭐야 이게 막 이러는데, 자, 봅시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이게 광고예요. 네. 뭐 어쨌든 이런 건데 도대체 뭘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죠?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거 뭐야? 고양이. 네,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 광고. 자, 두 번째 광고주 더 보시죠. 아, 근데 얘 표정이 왜 울고 있어, 근데? 야, 표정을 좀왜 우냐 왜? 어쨌든 광고가 이래요 그냥. 자, 네, 세 번째 광고를 보시면, 아, 근데 지금까지 이거 보면 뭐 국적이 어딘지 모르겠잖아 게임이. 하지만 이걸 보면 바로 생각이 달라지던데 나는. 봐봐. 야, 갑자기 어느 나라 게임인지 알겠죠 갑자기. 아니 방금 전까지 보여주던 그 춤추는 게임이랑 이게 동일한 게임인가? 갑자기 왜 이렇게 후져졌죠 갑자기? 아, 딴거또 있어. 아, 바로 날개가 생겨버렸죠. 네, 내가 그렇게 그토록 구하고 싶던 날개 바로 달아버렸습니다. 역시 그쪽 나라 게임은 날개가 크네. 어쨌든 이 정체불명의 게임 제목은 스위트 댄스인데, 근데 이 검색을 해보니까 스위트 댄스가 없고 한국 내수용인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스위트 댄스는 없고 스위트 비트가 있더라고. 어쨌든 스위트 댄스인지 스위트 비트인지 지금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위트 비트 일단 여기인데, 이게 한국용. 야, 이거 헬로윈 에그 호박 괴담 등장? 그 외에 에그를 사서 호화 가구를 선물하는 이벤트도 있다. 작년 인기 헬로윈 한정판 에그 재판매 하겠다. 쉼표. 아, 박쥐과 좀비 10월 28일 만나볼 수 있다. 별빛대로 기간입니다. 이거 쉼표. 야, 이런 거는 미션을 완성하고 호박 낙하산 무료로 수렴할 수 있다. 수렴. 수렴할 수 있대, 수렴. 그래요. 나, 아, 이거 너무 어지러운데? 야, 블랙핑크 노래가 나오냐? 좋아하는 캐릭터를 선택하세요. 자, 이 게임은 똥게임일까요, 아닐까요? 보나마나 똥게임일 것 같은데. 안될것 같은데, 이거? 섹시한 모아요. 확정한다. 바로 되네? 뭐야, 이거. 방탄 노래 아닙니까?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이거 계속 보여주고 뭐 어쩌고? 뭐 어쩌라고? 야! 아, 레드벨벳 노래까지. 야, 나 이거 방금 했는데요? 아, 나 이거 방금 했어요. 아니, 나 방금 했. 평가 을 받아서 정말 탤런트 있을 거예요. 정말 재능이 있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네. 튜토리얼인 것 같은데, 아레나에서. 자, 섹시한 모아요. 너무 기억. 바보 차가워. 하트 로봇송님. 네, AI들 반갑고요. 트와이스! 트와이스 노래 특징. 트와이스! 이거 해야 돼. 저게 약간 시그니처 사운드 같은 건가요? 네. 설렌다면, like it. 삐삐삐랄랄라, it's been on my mind, baby. 솔직히 나 라이키에서 이 부분이 약간 좀 뜬금없는 것 같지 않아요? 삐리리랄랄라, 그 부분 솔직히 노래 흐름하고 좀 뜬금없는 느낌이 들어. 제가 지금 이거 못하는 거는 손가락 두 개를 동시에 눌러야 되는데 이걸 마우스를 할수 없어서 그래요. 컴플리트. 내가 지금 꼴등 했고요.
대전 끝났습니다. 카드 하장 뽑아은 기화가 있을. 야, 이 새끼들 점점 갈수록 심해지는데? 카드 하장 뽑아은 기화가 있습니다. 좋아하은 카드를 선택하세요. 야, 이거는 한글이 아닌데? 뭘 친구를 초대해. 친구하고 싸울 일 있나. 여기까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설프게 되면 퀘스트부터 하고 돈을 벌자. 돈을 벌자? 중간에 모르면 퀘스트부터 하라는 말 같습니다. 네. 이제 뭐 하라는 거지, 이제? 아레나. 아이돌 대선. 여유로운 대결. 단일 모드. 버블 모드. 파워 모드. 크레이지 모드? 이거 상대가 있을까요? 자, 네. AI들이 온 것 같은데. 노래를 좀 아는 걸 하고 싶은데? 뭐야? 이거 뭐 어떻게 아, 클릭을 일일이 해야 돼?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방향 키로도 못 하는데, 잠깐만. 아, 이렇게 하라고. 춤이 좀 기괴한데요? 박자하고 하나도 안 맞아. 이거, 이 체보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중간에 그냥 이렇게 아무나 섞어놓은 것 같은데? 야, 니들 표정 연기가 영 아니다. 나보다 표정이 없으면 어떡하냐. 퀘스트 뭐 있나 볼까요? 오늘은 또 원기가 넘치는 원기? 원기가 넘치면 안 되는데? 원기가 넘치는 하루입니다. 출석 체크를 하세요. 나은 마력 다 써버렸습니다. 임시 요정성을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파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아이돌 염습생은 아직 안 열려있네. 레벨 8에 열리는 거고. 아레나 여유로운 대결 말고 댄스홀에서 혼자 하는 거 막 그런 거 없나? 일반 댄스방 버블 모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뭐야? 뭐 어떡하라고? 아니 뭐 어떡하라고?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봐요. 사람인가? 뭐 진짜 사람 같은데? 게임이 시작됐나봐요. 좀 기괴한데? 너무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중국어로 자꾸 뭐라고 나와요. 막 참 잘했어요 막 이런 거 중국어로 나와. 지금 밑에 저 사람 나보다 못하고 있어 지금. 빵점인데? 내가 1위 한번 이겨볼게. 빡고수네요. 네. 아, 너무 기괴한데 이거? 불쾌한 골짜기예요. 그럼 왜 자꾸 이 사람 비춰주냐? 얘가 난데? 아, 1등이라 센터야? 답장이 그렇게 빨리 오진 않아. 깜짝이야, 답장 온 줄 알았잖아 이 개새끼야. 서프라이즈. 이나님이 애니멀 패션에서 얼룩 슈트를 열어서 부럽네요. 님 다 보내 님. 근데 접속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까 튜토리얼에서 나왔던 노래 같아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왜 빨간색만 맞지? 아니 왜 파란색은 틀려 자꾸? 다 답장 안 왔어. 다 나가. 미안합니다. 답장 안 오는 거 현실 고증이라고? 씨. 우리들의 현실을 그대로 방영했군요. 세계 일주. 하와이. 비싼데? 아, 하와이 가려면 또 돈이 드는구나. 이 사람 아까 내 귓말 씹은 사람입니다. 저요. 하와이에서 잠수 타실 분. 근데 잠수를 왜 타 거기서? 1대1 채팅 왔다. 초대를 받고 입장. 29분 남았다. 됐다. 하와이 그 친구가 초대해줘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잠수는 여기서 왜 타는 거예요? 잠수는 왜 타는지 물어볼게요. 야, 여기가 하와이야? 멋진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고공비행을 즐겨보세요. 야, 야, 이게 뭐야? 아, 너무 쓰레기 잤잖아. 야, 미친놈들아. 아니 이거 댄스 게임인데 이런 걸 왜 넣는 거야 근데? 그냥 다 넣는 거야. 아쉽다, 못 잡았다. 그냥 다 넣는 거야 그냥. 억지로.
뭐 어쨌든 송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와이 올려면 캐시 좀 질러야 되는 것 같은데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그냥 올수 있었네요. 뭐 와서 뭐 별거 한건 없지만 그 와중에 답장이 안 오네요, 진짜. 뭐 하는 게임인지 모르겠고요. 도대체 이 게임의 목표는 뭔가? 진짜 그냥 그 춤추는 게 맞나? 네, 춤은 아까 췄어요. 여기까지 핥아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편집자님 오늘도 죄송합니다. 네. 총총.